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. 은행 지점 없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김범주 기자입니다. 우리나라 첫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각각 카카오와 KT가 이끄는 컨소시엄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. 23년 만에 처음 새로운 은행이 허가된 겁니다.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하게 이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다.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. 금융위원회와 외부평가단은 고객 확보 능력과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한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KT 주도의 K뱅크는 통신과 보험, 편의점 등 주주들의 기존 고객을, 카카오 주도의 카카오은행은 메신저 카카오톡 사용자를 주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입니다. 누구든지 쉽게,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를 송금하거나 받거나 하는 것들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. 함께 신청했던 인터파크 주도 아이뱅크는 자영업자 위주의 대출 방식이 위험성이 높은 걸로 평가돼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예비 인가를 받은 카카오은행과 K뱅크는 사업 준비와 본 인가 신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 금융위는 회사 설립 기준을 완화한 새 은행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방침입니다. SBS 김범주입니다.